귀하를 대구광역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 민생경제분과위원 1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권위원회 안심생활분과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7월 1일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 고용국기 국가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7월 1일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촉장 김미정님 귀하를 대구광역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 2020년 7월 1일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제가 펼쳐드리겠습니다. 다음 국가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7월 1일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영님 귀하를 대구광역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 문화누리 국가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7월 1일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도영욱님 귀하를 대구광역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 공간혁신분과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7월 1일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촉장 김영철님 귀하를 대구광역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7월 1일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귀하를 대구광역시 미래비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20년 7월 1일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하지만 공과대표위원님께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시장님께서 위촉장을 드리고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비전자문위원회 제2기 대표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유명창 수여식을 하게 되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뜻깊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송규호 민생경제국가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뭡니까? 지금 자문을 하는 이 위원님들 구성이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서 다들 안심생활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저는 지금 소이랩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2015년 훌륭한 그런 서로 간의 소통과 혁신 그리고 협업이 국가위원 신임위원으로 위촉된 세이브 더 칠드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가정이 딱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시장님의 말씀 정해진 정책 그 민선 후기라 수동적이기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더 적극적으로 좀 활동 당부해 주신 부분과 이번에 민생경제분과위원회 신임위원을 맡게 된 영남대학 저는 이번에 이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용을 이제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생활 환경 쪽으로 그 주제를 다루는 것 같은데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진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네, 다음은 도영욱 공간혁신분과위원님 건축사 도영욱입니다. 저도 이번에 신임으로 위원을 하게 되었 참석해 주신 김태일 공동위원장님과 김영철 운영위원장이 말씀을 잠시 듣고 시청의 모든 문을 그냥 문이란 문은 다 열어젖히고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들을 대구시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뭐 이런 결정에 참여하는 수준까지 이제 이끌어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들의 어떤 전문적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하는 선교분들께서도 역시 그런 점에서 정말 귀한 분들을 모셔 자기 실현의 어떤 기쁨을 함께 느끼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자부지님들께 그야말로 시장으로서 자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